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땡땡일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이걸 보고 뭐 사실 굉장히 모욕감 들 거예요. 한동훈 말 따윈 필요 없어. 한동훈 그림을 잘 그리네요. 한동훈. 자, 다음에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힘든 상황이 있지만 어퍼로 생각.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실제로 돌 날라오니 아 그만 뭐 이런 느낌. 그래 네가 허락한 거다. 돌 맞고 타내겠다고 간판 가자. 국민들 조롱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왜 총선 전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 했냐면은 탄핵하라면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랑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같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가 없잖아 이 새끼는. 그리고 법무사 가서 업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 그냥 업보야. 니네들이 어쩔 거야. 이렇게 정말 사과하지 않고 나 이대로 그냥 갈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나 앞으로 남은 임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라는 걸 공개적으로 좀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업보라고 생각했다, 돌 맞겠다 뭐 이런 얘기했으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어딜 봐서 겸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노라. 자영업 붕괴, 물가 대란, 의료 대란, 부자 감세에 깔려 있어가지고 바위로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지는 사정이야 내 알바 아니고. 아이, 양아치. 근데 저는 저 맘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너무 뭐 자영업 폐업자 되게 많고 실업자들 되게 많다는 보도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정말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거 직업에 대한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쳐있죠. 예, 지쳐신 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아우 이거 시천데요.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다 해줘야 하는데 내가 활동 중단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라고. 업보로 생각하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어깨에 올라탄 거니 이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만나는 장면이 대패러디가 되더니 돌 맞고 가겠다라고 하는 대패러디. 밖에서 돌 맞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나가. 둘이 나눴을 법한 대화. 용산 분식포차. 그래도 당대표인데 계란말이라도 주시지 넘어십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그래도 당대표인데 계란말이라도 주시지 넘어십니다. 아저씨 제로 코로나 마시고 가라. 이디디. 배꼽 빠지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저 그 커튼 뒤에 누가 있어요. 그녀가 듣고 있다. 내가 웬만한 도사보다 더 잘 봐. 아, 저거는 정말 역대급 장면 하나 나온 거잖아요. 취조하듯이. 이름. 이름. 주소. 참. 자, 인생 무상 이런 거죠. 윤석열한테 한동훈이는 소중이였다. 나의 소중이. 폭 안겨 있네. 학교 후배인데다가. 야, 근데 윤석열 얼굴만 봐라 아주 불어 터지겠다 씨발. 저 술 처먹어서 그래요. 술 먹어서 뻘겋게 지금 부어 올랐잖아요. 자 다음.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여진이 남아 있죠. 자 그다음 또 이 패러디 엄청납니다. 그 형수님 좀 어떻게 해야? 야, 그 내가 부인 얘기하지 말했지. 내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죠. 공감합니다. 이해는 한다만 그러려면 대통령 내려와야죠. 저 만평에서 윤석열이 재떨이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뒤에 정진석이가 우와우와우 카메라 있습니다. 이러고 자빠졌다. 최근에 돈 찌라시입니다. 읽어봐요. 밭. 김건희 여사 건강 악화 심각. 여사의 건강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용사는 비상 상황. 시골로 요양을 보내는 것도 고려 중. 사실 외형은 요양이지만 이 정도 수준의 조처가 아니면 수습이 어렵다고 보는 중. 다 의미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딱 한마디면 돼요. 일어나 순방 가자 하면 아마 김건희 벌떡 일어나서 순방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폴란드 대통령 방한 환영에 김건희 나타났는데 뭐 몸무게 하나도 안 빠진 것처럼 나왔습니다. 표정은 좀 더럽더라고요.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 보낸다고요? 누워만 있다고 했죠.
아니 아플 김건희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에 나왔던 얘기가 뭐 김건희가 한동훈 만나 윤석열이 한동훈 만나서 우리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정말 김건희가 그런 인간일까 해서 그 7시간 녹취록을 다시 듣고 있거든요. 네. 김건희는 절대로 아파서 누워 있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말로 자기가 신기가 있다고 하니까 신내림 받지 않으면 막 그렇게 몸이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몸이 속상하고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을 스타일은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표정 보세요. 저 동그라미 안은 표정이 세상 불만스러운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좀 만들지 마. 밥맛 떨어져. 머리 긴. 근데 윤석열 너무 잘 어울려. 자 다음. 참고 살아 이 개돼지들아. 못 살겠단 마. 웬만해 참지. 딱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제 어느 순간에 김건희가 먼저 나오네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건윤 정권이니까 정권을 잡아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하나 내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생년월일. 만으로 되는 거고 한 살 어려지게 하는 거. 그것 빼고는 쟤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다 아작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로 빨리 끊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 이거 어디서 만든 거죠?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장림무사 완전뱅이 조술사. 이거 일본의 자토이치라고 실제로 유명한 장림무사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이란 인물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기꾼 중에서도 약간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웬만큼 사실 예지몽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딱 원하는 이야기를 딱 꼬집어 준 거죠.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데 너는 이렇게 장님 그 칼부림하는 검사 머리 위에 네가 세상을 다 주물러라. 이건 아마 김건희가 가장 듣고 싶었었던 얘기고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태균 같은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참 그것 참 아유 다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더 있지. 다음 지금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배를 그냥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줄 때 돈 받아서 공천 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어떤 루트인지 여론조사는 조작해버리고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그 박근혜 때 태블릿 PC가 스모킹건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도 스모킹건이 나와야 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천 개입 이야기 나오고 주술에 관련된 이야기로 대한민국 국정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정말 대한민국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기아 타이거스 응원 삐끼삐끼 춤이 국제적으로 유행이라네. 삐끼삐끼 하는 거. 삐끼삐끼. 저 요즘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게 그 뭐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더하고 뒤집고 여론조사 의혹 조작 이렇게 국제신문 좀 재밌기는 했는데 못 알아 드신 분들은.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여론 조작하는 것도 엄청난 화제다. 뭐 이런 거 풍자한 것 같습니다. 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자 다음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데 돌이 아니었어요. 폭탄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예. 네. 아 공감 가네요. 아니 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분은 정청래 의원입니까? 닮았어. 이철규 아니야? 아 그래요? 일단 윤석열은 저런 포주가 되지 않고요. 힘이 없죠. 아직도 모른다니 알 때까지. 국민 마음이지 뭐. 이 정도로 안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장 50 되면 사망이거든요. 옛날에. 다음 시청 소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죠. 아... 다음 좀 지저분하긴 해요. 네.
박장범이 알려드립니다. 박장범의 사장 되는 법. 먹자. 파우치로 치고 빠지는 법. 대본으로 자연스러운 연출. 하는 것도 능력이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급여는 현실이다. 병신 정권의 K병신은 필연. K병신 KBS. 자, 이 시대 박자라지 못한 상대로 상대의 위로를 건네다. 박장범의 사장 되는 법. 아이고. 개방이. 자, 그다음도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개방이 원래 열심히 하셨어요. 어. 이후 사장됨. 한동훈이는 이후 사장 될 듯. 네. 그러니까 박장범은 저렇게 빨아주고 사장이 KBS 사장이 되고 한동훈은 저렇게 앞에서 면담 받고 사장 되어버린 사장 되어지는 거겠죠. 다음. 한동훈 잘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과 힘을 맞추겠다면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는가? 그래서 한번 브로맨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석열이 제일 불편할 장면. 이거 한참 보여드려요. 윤석열 보고 있을 거야. 동훈아 잘해라. 진짜로. 다음. 네. 저게 부산시장이잖아요. 윤석열이 가가지고 시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서 기받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 만평입니다. 자, 대출 금리는 올라갔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이게 되게 열 받는 거야. 그럼요. 알량하게 몇 백만 원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이제는 네. 안부터. 그렇죠. 근데 대출 받으면 이제는 겁나게부터. 네. 은행들만 배부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윤석열 탄핵 소추안입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 사유 1.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접국 권리 포기 3. 대통령 참사에 대한 책임 방기 4.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남용 5.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국정농단 6. 당무 개입 중립 의무 위반 7. 김건희 특검 거부 행사의 직권 남용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방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